이번 영상에는 오버로드 세계관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가 등장할 수 있으니 영상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자렉 지하 대본묘 각 계층 수호자들의 총괄이자 사실상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위치한 넘버 2 알베도. 오늘은 오버로드 4기를 기념하여 사실상 오버로드의 메인 히로인인 그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알베도, 키 170에 장신의 초절정 미녀로 길드 아인줄고온의 지구의 41인 중 한 명이자 엄청난 설정 덕후인 타블라 스마르그디나가 창조해낸 서큐버스형 계층 수호자입니다. 알베도의 이름의 어원은 현자의 도를 연승하는 과정인 백화 과정 알베도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최고의 천사로 만들어질 계획이었으나 샤르티아나 데미우르고스처럼 본래의 모습이 따로 있으며 꿈나라의 괴물과 융합하여 크게 이그러진 모습이라는 게 타블라 스마르그디나의 공식 설정이죠. 이러한 묘사는 작중 목욕탕 신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샤르티나의 말에 따르면 입이 큰 고릴라 같은 외형에 걸을 때마다 쿵쾅거리는 걸 봐선 코키토스 이상의 거대한 모습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장 당시부터 레벨은 이미 100레벨을 찍었으며 카르마 수치가 마이너스 500으로 자신이나 아인즈에게 적대하는 자는 비토한 죽음과 절망을 안겨주는 것에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때문에 인간 혐오가 상당한 편인데 이 카르마 마이너스 500이라는 수치를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카르마 수치 마이너스 100인 엔토마가 인간을 보존식, 즉 식량이나 간식거리로 생각하고 있고 카르마 수치 마이너스 400인 나베랄 감마가 인간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하면서 인간을 하등생물이나 벌레의 이름으로 비유하는 것을 보면 알베도의 마이너스 500이라는 수치가 인간이란 종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며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인식하는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알베도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위치한 명실상부 나자렉의 2인자인데요. 계층 수호자들의 총괄이라는 직함만 보더라도 그녀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으며 이는 종종 나자렉의 또 다른 현자인 데미우르고스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데미우르고스의 경우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 철두철미하게 대비하는 반면 알베도는 아인지에 관한 것을 한정으로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내리는 등 다소 격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는 알베도가 데미우르고스에게 지략적인 면에서 밀리는 감이 있지만 나자렉 전 계층과 수호자들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운영 능력은 알베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오버로드 1기 1화에서 모몽가의 설정 변경으로 인해 현재 진행형으로 모몽가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 때문인지 평소 자신의 방에서 뜨개질이나 청소 등 여성적인 면모를 준비하고 있으며 굿즈 제작에 관해서는 이미 전문가의 수준이라 그녀의 방에는 아인즈 관련 굿즈들이 넘쳐나고 있고 이미 아인즈와 아이를 만들었을 때를 대비하여 5살까지의 육아용품을 모두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만 모몽가를 사랑하는 만큼 평소 아인즈가 위험있는 인물을 연출해내고 있으며 사실은 길드원들을 그리워하고 있고 멘탈이 어느정도 약하다는 걸 눈치챈 유일한 NPC인데요. 아인즈의 방에 몰래 숨어들어서 자신의 채취를 남기던 도중 아인즈가 돌아와서 연기를 연습하는 모습을 몰래 봐버렸을 정도였죠. 참고로 계층 수호자의 방은 자기가 만든 NPC의 주거는 자기가 만든다 라는 길드의 암묵적인 룰을 알베도의 창조주인 타블라가 까먹게 되어 아인즈가 예비 길드원용 방을 내준 것이라고 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나베레 감마와 같은 매직 캐스터계의 능력자로 보이지만 실제는 근접 전투형 수호자로 특히 방어에 특화되어 있으며 그렇다고 딱히 공격력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이냐고 물은다면 레벨 100에 어울리게 디펜스와 오펜스가 밸런스 좋게 맞물린 딜러형 탱커로 작중 알베도가 폭주하여 아인즈를 강제로 범하려 했을 때 팔찌도 암살충을 전부 날려버리고 마레까지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된 정도로 순수한 육체 능력 자체가 꽤나 강한 편이죠. 스킬로는 장거리 투사체나 원거리 공격을 반사하고 상대와 자신의 위치를 교체할 수 있으며 비처녀만이 탈 수 있다는 전투의 쌍각 수왕, 바이콘, 톱 오브 더 월드를 소환할 수 있지만 정작 알베도 본인은 처녀인지라 탑승할 수는 없습니다. 알베도의 무장으로는 헤르메스 트리메기스토스라는 완전 무장의 신기급 무장이 있으며 해당 갑옷은 총 3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하루에 총 3번까지는 초위 마법을 포함한 그 어떤 공격의 데미지도 갑옷에 전가하여 데미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기템입니다. 근접 무기인 3F는 단순한 보급형 아이템으로 이후 샤르티아전을 경계한 아인즈에 의해 진정한 무가 주된 장비로 교체됩니다.
교체되었으며 이 진무는 월드 아이템에 의한 세뇌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진무와 완전 무장을 한 알베도에게는 정신공격과 물리, 마법 공격이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알베도에게는 다른 계층 수호자들과 결정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알베도는 모문가를 제외한 지구의 40인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지구의 40인들이 길드, 아인즈울 고원을 버렸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요. 이그드라실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당시 기도원들의 대부분은 이미 게임을 탈퇴한 상태였고 실제로 마지막 날에도 모문가를 비롯하여 단 몇 명의 기도원들만이 얼굴을 비춘 정도였습니다. 이는 알베도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창조했지만 자신들을 버린 존재이기도 하므로 기도원들을 그리워하지만 기드가 방치된 것을 안타깝게 여긴 모문가 자신의 생각이 설정 변경에도 영향을 미쳐 지구의 40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알베도의 이그러진 사랑은 작중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자신의 방에 길드 아인즈울 고원의 깃발이 구석에서 나뒹굴고 있고 모몽가의 깃발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알베도는 아인즈울 고원이라는 단체보다는 아인즈라는 이름의 모몽가 개인을 위한다는 점이 작중에서도 종종 부각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버로드의 실질적인 히로인 알베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저의 오버로드 최애캐이기도 하고 최근 4기가 방영됨에 따라 새로운 복장이 피규어 제품화로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4기를 보시기 전에 알베도라는 캐릭터에 대해 이해하고 보신다면 애니를 감상하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